안녕하세요. 노블랜 모발이식 센터의 백현욱 원장입니다. 흔히들 이제 모발이식이라고 하면요, 모발이식만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글들이 쫙 써져 있는 그런 홈페이지들이나 아니면 그런 뭐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. 하지만 모발이식이라는 게 완벽한 수술은 아닙니다.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수술의 한계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한점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런 제한점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한두 개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요, M자형 탈모, M자형 탈모라는 건 이렇게 머리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M자형 탈모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올백머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상당히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? 이게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건 왜 그러냐면요, 저희가 수술로 올릴 수 있는 밀도는요, 정상 밀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에 100만큼을 못 올려요. 이게 100점을 맞긴 참 힘들죠. 100만큼 못 올리고 항상 저희가 한 70에서 80% 정도까지밖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모발이식 수술의 한계인 거죠. 이것도 뭐 그 모든 병원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. 뭐 저희처럼 수술을 좀 잘하는 병원이나 좀 이렇게 하죠. 뭐 수술을 좀 안 되는 병원에서는 맨날 한 30%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모발이식의 한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원장님들도 아직도 많아요. 많은데 뭐 그런 분들은 뭐 잊어먹고요. 뭐 그러니까 토탈비를 제가 맨날 좀 확인하시라고 그러는 거고요. 저희가 이제 모발이식 해보면 한 70에서 80%가 한계입니다. 물론 이제 뭐 뒷머리가 아주 너무너무 좋으셔서 뭐 좀 더 밀도 있게 심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,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조금 더 뭐 진짜 빡빡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좀 예외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되고요. 이걸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제가 앞에다가 탁 만들어서 수술이 잘 돼서 정상 밀도의 70에서 80이 되면은 올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요,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. 20, 30대는요.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. 왜냐면요, 주변 친구들은 머리가 빡빡한데 내가 딱 올백을 했는데 정상 밀도의 70에서 80밖에 안 되면요, 좀 비어 보이거든요. 그러면은 올백을 못 하고 다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올백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뒤로 확 넘기는 올백이 아니라 이 옆모습이라고 보시면, 이거 입입니다. 이 눈이고요. 이거 확 넘기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뽕을 만들어서 살짝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가는 스타일링을 좀 해서 하면 좀 올백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제 확 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다. 모발 상태에 따라서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되고요. 나이가 한 50대, 60대 되시잖아요. 그러면은 뭐 정상 밀도에 70에서 80만 만들어 놓으면 자신 있게 탁 올백을 하고 다니십니다. 왜냐하면은 주변 친구들도 다 빠졌거든요. 탈모가 없는 분들도 머리숱이 이제 성성해지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신있게 머리를 탁 따고 다니십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연령별로 이제 올백을 할 수 있다와 못한다라는 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럼 20, 30대에서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. 에이, 그럼 뭐 M자형 탈모 수술을 했는데 올백 못할 거면 못하러 수술하냐? 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. 그런 분들은 아마 탈모가 없는 분들이실 거예요. 이 M자형 탈모로 고생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요,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, 머리를 내리고 다닐 때에도 이 양쪽이 갈라져서 머리숱이 없어 보이는 탈모 느낌이 나는 그 느낌이 정말 싫으신 거고요. 그 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머리가 싹 넘어갔을 때 내가 당황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. 그런 상황들은요, 모발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거의 뭐 완벽하게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젊은 나이에 수술하셨을 때에 올백을 항상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서는 수술을 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나중에 실망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